공시 진단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타키오 뉴스의 조호진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수성 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스닥에 상장된 시가총액 670억 원 정도의 스몰캡 종목인데요. 그저께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정치 테마주로 엮여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시 내용 확인을 해볼까요? 예, 그 수성 이노베이션은 원래 수성이라는 기업이었는데 3월 29일에 사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 그러니까 상상인 저축은행의 계열사이죠.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이 수성 이노베이션의 이제 전환사채 CB에 대해서 보통주로 바꾸는 것을 행사를 3월 31일 날 했습니다. 주당 1,038원이었습니다. 231만 주였고요. 근데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이 해당 물량 전체를 4월 9일 날 2,325원, 거의 두 배에 해당하는 가격에 상상인 저축은행으로 해당 물량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그 많은 수익을 남겼다 볼 수도 있고, 상상인 저축은행에서는 같은 계열사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두 배 가까운 금액으로 수성 이노베이션의 주식을 인수했다는 것은 무엇이 있다라든지, 뭐 우리가 모르는 일반적 시장이 알려지지 않은 어떤 좋은 호재가 있다든지, 그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것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월 21일 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금 대선주자의 유력한 후보 아닙니까? 이재명 경기지사의 관련주로 수성 이노베이션이 이제 그 소문으로 증권가에 회자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자문위원을 수성 이노베이션이 사외이사로 영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월 21일 날 상한가를 기록하고 22일 날에도 2,920원으로 종가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에 말씀드린 걸 정리를 한다면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이 4월 9일 날 상상인 저축은행으로 갖고 있던 12 보통주를 전체를 매도했기 때문에 상상인 저축은행은 보름 만에 약 14억 원의 수익이 발생을 했고, 바꿔 얘기한다면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은 12 전환권을 행사했던 물량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 있었다면 약 44억 원의 기회를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 주주들 입장에서는 되게 아쉬운 대목이고요. 상상인 저축은행 주주들 입장에서는 보름 만에 14억 원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아무런 그 연관이 없는 우연의 연속인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세력이 이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이 상상인 저축은행으로 주식을 넘기고, 그러면서 불과 한 10일 만에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가 되며 주가가 급등한 것이 어떤 특정한 세력의 설계에 의한 것인지는 뭐 좀 더 추가로 알아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정치인 테마주는 사실 급등락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정치인 테마주에는 가급적이면 투자하지 않으시는 게 좋긴 합니다. 여기까지 공진단의 타키온이었습니다.